이러한 공부들, 제가 얘기한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들이 소화되는 것도 있지만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, 분명히.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, 그런 소화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, 그죠? 그럼 그게 하나 걸리잖아요. 저게 도대체 뭔 소리지? 이게 부처라고 하는데, 내가 바로 부처라고 하는데, 그대가 그것이다라고 하는데, 도대체 부처가 뭔지를 묻지 말고 부처 아닌 걸 가져와 봐라라고 하는데, 도대체 저게 뭔 소리냐 하고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, 그 소화가 안 되는 문구가 딱 내가 걸린단 말이에요, 거기에. 그 말에 걸린단 말이죠. 그걸 도저히 내가 소화가 안 된다. 나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. 그러면 그럴 때,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마라! 이게 선의 핵심입니다.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온몸으로 그 모름의 은산 철벽처럼, 거대한 은산 철벽이 나를 딱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, 거기서 은산 철벽을 내가 주먹으로 때릴 수도 없고, 총으로 쏠 수도 없고, 어마어마한 두께의 어마어마한 철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으면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? 아무것도 없습니다. 동서남북 다 은산 철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으면, 그냥 그 자리에 허탈하게 그냥,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, 머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탈하게 그냥 거기에 그 은산 철벽과 마주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모름과 마주하고 있는 게 마치 은산 철벽과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이, 여러분 답낼수 있습니까? 머리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. 머리는 없다 생각하고, 머리는 쓰지 않고, 이 소화 안 되는 부분에서 이 자리를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, 진짜 이런 심정이죠. 은산 철벽에 갇힌 심정. 엄청난 그냥 그 감옥에 갇힌 심정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,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, 손발이 딱 묶인 상태, 이런 표현을 써요. 손발이 딱 묶이면, 손발이 묶인 사람이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. 때리면 맞아야지. 손발이 다 묶여 있으니까. 대항을 할수 없잖아요. 그처럼. 의식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. 그러니까 이 공부처럼, 마음은 답답한데, 실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, 이 공부처럼 쉬운 공부가 어디 있어요? 이 공부처럼 어렵지만 쉬운 공부가 어디 있어요? 다른 공부는, 여러분, 영어 좀 공부하려고 생각해 보세요. 영어, 원어민처럼 영어를 해야 된다는 목표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 숙제를 드린다. 앞으로 디데이 1년, 1년 내에 안 하면 안 된다. 이렇게 하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. 이제부터 영어 공부 엄청 해야 되니까. 수학 공부 엄청 해야 되니까. 근데 이 공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손발이 꽉 묶여 있으니까.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냥 모를 뿐. 모를 뿐인데 내가 답을 낼 수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의식이 꽉 막혀서 그냥 모르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. 그냥 법 가까이 가서 자꾸 법문을 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근세 선지식이라고 하는 그 해안스님이 쓰신 뭐 금강경이나 또 해안스님의 수심결 이런 게 유명해요. 근데 그 해안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. 흔히들 법문만 들어서는 깨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데, 옛 선현들의 경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법문은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. 화두만 잡고 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. 여러분 중에도 법문을 듣다가 깨닫는 이가 반드시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이 우리나라에서도 무조건 이 전통, 지금 현재 종단에 사는 이런 전통 가나선만 절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, 그 방법,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은 가나선이에요. 사실은 제대로 된 가나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가나선이 바로 조사선과 다르지 않은 것이고. 그런데 이게 특정한 방식, 이렇게 앉아서 하는 좌선 방식이라든지, 이런 특정한 방식을 통해서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고정관념일 수가 있고, 수많은 선지식들, 이런 선지식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있어요. 옛날 초기 선의 황금기 때의 어떤 임재조주, 마조, 황벽, 남전, 뭐 이런 큰 스님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우리나라의 근세 선지식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법문 듣는 게 참선이다 하고. 그래서 이렇게 막히는 부분 있잖아요. 내가 도저히 저 얘기는 들어도 모르겠다 하는 부분.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하는 부분, 그게 바로 공안입니다. 공안. 나를 모르게 만드는 말들. 이해가 환히 되는 거 말고, 내가 꽉 막히게 만드는 말들을 공안이라고 하고 화두라고 해요. 풀리지 않는. 문제는 쪼졌는데 답은 없어요. 문제가 바로 답이에요. 문제는 뭐예요? 문제를 줬으니까 내가 문제 때문에 막히잖아요. 그 막혀 있는 게 답입니다.
그러니까 막히는 것밖에 할 필요가 없어요. 문제를 풀려고 마음은 내는데 따로 푸는 게 없어요. 그냥 문제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. 은산철벽과도 같은 그 화두와 함께 그냥 있는 것이지. 그래서 이 대혜서장에서 가나선을 창시했던 대혜스님도 그런 어떤 화두와 함께 그냥 맞서 있어라. 다른 거할수 있는 게 없다. 가장 경계하는 게 생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절대 이 공부하는 어긋나는 것이다.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이렇게 막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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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가 믿음이 가거나 그전에는 전혀 소화가 안 되고 막혔는데 문득 법문을 듣다가 이제 좀 믿음이 가네 하고 또 뭔가 밝게 이해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. 이게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. 뭔가 쑥 내려가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혹은 밝게 이해되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도 있죠. 이게 이제 머리 쪽에서 이해가 아니에요. 그냥 받아들여지는 가슴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걸 넘어서서 소화된다는 표현이랄까요? 그냥 소화가 돼버리는 그냥 그렇지 그렇지 그렇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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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그냥 이렇게 소화가 되는 그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. 이렇게 공안을 인연으로 공부해 나가다가 믿음이 가거나 밝게 이해되는 바가 있다면 이 성현들과 손을 잡고 함께 갈수 있을 것이다. 이 공부를 해 나갔던 수많은 성현들과 우리가 한자리에서 함께 이 공부를 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.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성공하십시오.